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요일인데요. 제가 며칠 전에 농장 나들이 가서 사온 우리 조그만 요 귀염둥이들이랑 요 이민을 분갈이 해보았는데요.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일단 분갈이를 하고 여기에 데려왔습니다. 저는 분갈이 할때 흙을 거의 한 7대 3 이렇게 썼는데 폴라이트 그리고 저곡 이거 황토볼 그리고 중간마사 굵은마사 그리고 배양토 요건데 커피 찌꺼기 요거는 계피가루 요렇게 해서 저는 따로따로 넣지 않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섞습니다.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할때이 흙을 사용합니다. 근데 보면 이 다육이 엄마들 보면 거의 장일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. 계란 껍질 살짝 한 스푼 넣고 커피가루, 계란 껍질, 계피가루는 그냥 찻숟가락에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아이들이 제가 왜이 아이를 사올 때는 가을에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, 그냥 둬야 되겠다 했는데 사온 날 마침 비가 와가지고 항아리 위에서 저 피부약을 먹였더니 사올 때도 밑에 뿌리가 한 3cm 정도 나와 있었는데. 훌쩍 커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사올 때는 다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지고 요렇게 있던 아이들이 비보약을 맞고 나더니 이렇게 활짝 이렇게 피면서 요렇게 그래서 제가 아 쟤네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했고 얘들은 이제 아주 작은 포트에 있던 아이들인데요. 요 아이들만 분갈이를 했습니다. 방울복랑이랑 희성이랑 그 얼려심은 그대로 두었다가 여름을 잘 보내고 나서 가을에 분갈이를 해줄까 하고 그 애들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이 애들은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 이래서 분갈이를 했는데요. 요 아이는 애성입니다. 요거는 두 포트를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. 얘들을 내가 농장에서 대품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나름 가더라고. 이 바깥쪽 이게 라인이 아주 진한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얘들이 몸살을 할까봐 피부약만 먹이고 저희 집에 적응하라고 현재는 거실에 두고 있고요. 이 아이는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용월입니다. 이 아이가 저를 다육이 엄마로 이끌어준 아주 기특한 아이입니다. 근데 제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입장이 막 떨어져요. 여기 보시면 입장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. 아주 입장이 약한 게 아주 조심스럽게 했는데도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입꼬지를 해야 되겠고요. 이 적기성. 적기성도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밑에 자구도 있고 저는 화재만 갖고 있다가 적기성을 한번 데려와 봤는데, 이 아이도 화재 못지않게, 이쁘고, 매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제가 미인을 했지만, 얘가 이름이 이민이랍니다. 구슬민. 근데, 제 눈에 얘가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이래서 미인 종류가 많지만 구슬미는 제가 처음 봤고
그래서 얘가 조금 비싸다 싶어서 데려왔는데 오늘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얘가 한 몸이에요. 그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. 제가 초보라서 잘 몰랐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서비스로 받은 보초금인데요. 분갈이를 하면서 아주 여기 보면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린 자구들은 그냥 두었고요. 조금 예, 분갈이를 한 2년 내에 한 번씩 하니까 요 조금 큰 자구들은 이렇게 떼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이렇게 꼽아줬고요. 그 농장 사장님은 흙을 특별하게 이렇게 좋은 걸 쓰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오늘 분갈이는 가졌던 학원에 있던 흙을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모자란 흙만 배합토를 갖다가 옆에 채워주면서 했는데 그러면 몸살을 덜 하고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들 상태를 봐도 그 흙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흙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. 않고 그 흙을 그대로 사용했고요. 떨어진 잎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면 가겠죠. 그래, 제가 섬세하게 조심해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어린 잎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, 하나도 아까워서 보니까 생장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처음 키워보니까 잎꽂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보초금도 두개 선물로 주셨지만 이 깔망도 두 개를 선물로 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뭐 화분을 산 것도 아니고 뭐 크고 대품을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. 혹시 여기 이 농장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연락처랑 명함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. 농장 나들이가 저는 가기가 참 힘들어서 가서 영상을 찍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쁘고 멋진 대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거기는 두 동은 오픈하고 네 동은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거 화분 이거 고르고 살 때도 보니까 뭐 아주 큰 손, 다육이의 큰 손이겠죠. 와가지고 엄청나게 뭐 저희들이 뭐이 다육이 맘들이 하나 둘 사는 정도가 아니고 뭐 100천 단위로 이렇게 물건을 해 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아마 생산해서 이 도매상 거래를 하시는 농장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이렇게 조금 하는 이 손님들이 별로 반갑지 않을 텐데도 굉장히 부부가 운영하시는데요. 제가 좀 이렇게 혈색이 나빠지고 좀 이러니까 이거 몸에 좋은 차라면서 좋은 차도 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을쯤 지금부터는 이제 장마철 오고 여름 오고 하면 아기들이 잘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가을쯤 가서 그때 갈 때는 제 다이어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가지고 가서 제가 사고 싶었던 다육이들을 다시 사오면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. 좋은 휴일 되시고요. 건강하시고, 행복하시기 바라면서, 좋아요,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